했습니다. 김용환. 자, 서두를 이유가 없죠. 포항 선수들은요. 찍어 찾은 볼 높게 넘어왔습니다. 자, 꺾어놓고 일류첸코 이어받았습니다. 일류첸코 치고 들어갑니다. 일류첸코 빠졌어요. 예. 자, 팔로세비치와 신동훈 선수가 안쪽에 있었는데요.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일류첸코 코너 플래그 부근 충분히 시간을 내보낸 이후에 공격권까지 유지시키고 있는 팔로세비치 선수입니다. 아, 일류첸코 선수입니다. 일류첸코 선수가 측면으로 나가되면 중앙에 이제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비니까 측면으로 나갈 때는 영리하게 지금 시간을 끌기 위해서 예. 터치아웃을 시켜냈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벌었고요. 이제 스로잉 공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용환의 뒤쪽으로 팔로세비치가 뒤쪽 내려주고요. 중앙에 이수빈 살짝 띄워줬습니다. 이광혁 김용환 일류첸코 뒤쪽 팔로세비치 이어받았습니다. 맞았어요. 일류첸코 일류첸코 들어갔습니다. 일류첸코 오늘 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는 일류첸코 2대0으로 앞서가는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팔로세비치의 킬패스를 이어받아서 깔끔한 킬러의 모습으로 일류첸코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2대0으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경기에 쐐기를 박는 일류첸코의 두 번째 골이었습니다. 자, 미드필드가 좀 공간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드렸는데 미드필드 쪽에서 이 두 선수에 대한 제어를 하지 못하면서 아, 여기서 완전 킬패스가 들어왔네요. 예. 정확하게 여기서도 오수 골키퍼를 앞에 두고 깔끔한 마무리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만 두 골을 터뜨리는 일류첸코 선수가 시즌 리그 5호 골과 6호 골까지 오늘 이렇게 두 골을 몰아치고 있는 일류첸코입니다. 이 득점은 거의 승부의 결정 지을 수 있는 추가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일류첸코의 가족들도 지금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요. 팔로세비치 선수와의 완벽한 합작품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확실히 최근 포항의 외국인 트리오 선수들 일류첸코, 팔로세비치, 완델슨 선수가 좀 무섭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선수가 오늘 득점과 도움들을 나란히 기록을 하면서 2대0으로 좀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제주는 더더욱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추가 시간은 지금 4분이 주어졌습니다. 최윤경 감독도 벤치에 지금 앉았다가 일어났는데요. 제주는 30라운드 성남전 3대0 완승을 거뒀을 때 베스트 11을 그대로 기용을 했고 포항으로서는 좀 변화를 가졌는데 예. 후반전에 결국 승부처에서 일류첸코가 승부를 결정적인 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먼 거리 슈팅까지 살짝 벗어났습니다.